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타이쿠 코리아에서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용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데이타이쿠에서 데이터와 AI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기업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주제는 그 데이터 처리 과정부터 모델을 구축하고 그리고 리포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점 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타이틀은 Data is not neutral and neither is AI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시다시피 데이터는 공정하지 않고 AI 역시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보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온 배경에는 제가 작년 10월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 차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AI의 거버넌스는 표준화와 규칙과 프로세스 등그 저희가 생각하는 AI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해당 세션이 끝나고 11월과 12월 그리고 1월 동안 저희가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을 방문드리면서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의하고 미팅을 진행을 하였는데 그 기업들과 논의를 해보니까 약간 데이터 단순히 AI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외에도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 모델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이야기를 하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당시 제가 발표할 때는 AI 거버넌스는 공항과 굉장히 유사하게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운영체제를 보다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중앙화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명이 가능한 환경과 평가를 할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방식의 배포 환경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당시 발표를 하고 나서 기업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환경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데이터와 AI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파고들다 보면 결국에 그분들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서 What happens when AI system get it wrong? 이라는 이 주제를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만약 AI 시스템이 실수를 한다면 그리고 만약 그 실수가 크리티컬하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AI 시스템이 잘못 운영이 된 결과로 인해서 뉴스 헤드라인에 노출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측 혹은 결과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기도 하였거니와 기업 이미지, 혹은 평판에 나쁜 영향을 끼친 안 좋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은 AI를 대고객 서비스 영역에서 일부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보다는 사고의 노출 빈도수가 아직은 적을 수도 있지만 한국도 역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업들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AI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활용되는 영역을 늘리고 있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더 개선된 AI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많은 시도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AI 시스템은 결국에 골키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구 경기에서 보면 골키퍼가 엄청 잘하면 빵점으로 끝나는데 골키퍼가 못하면 우리가 득점을 하기보다는 실점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시스템도 저희가 기업들이 0점 게임을 하는 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골키퍼를, 즉 AI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준비된 시스템을 평가해야 할까요?
조금 저는 이 단어가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responsible AI, 즉 책임감 있는 AI라는 표현인데, 책임감 있는 AI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그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입한 조직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 결과를 원하면서 AI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높이는 프레임워크가 즉 responsible AI라고 저희 조직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responsible AI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다음 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ML 파이프라인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친숙한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처리를 수행한 다음에 모델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모델에 대해 리포트를 하는 이세 가지의 과정이 저희 ML 파이프라인의 기본 세 가지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각각 단계에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responsible AI를 어떻게 하면 구축을 할수 있는지 단계별로 말씀을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제인데요. 그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한 영역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진실은 저희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데이터는 결국에 과거, 즉 히스토리 컨텍스트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이게 히스토리컬 컨텍스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한 편견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죠. 특히나 지금과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 데이터들이 말 그대로 어디서든 올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가 히스토리컬하게 어디서 넘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역시도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의 편견은 다양한 방향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데이터셋부터 사람의 의견과 믿음이 포함되어 사회적 편견이 포함된 데이터셋, 그리고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로 인해서 실제 학습이 발생을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학업 기준을 선정을 할때 자주 노출되는 부분인데요. 인종과 국적의 상관관계 등 특성인 대리변수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노출이 되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백인이 흑인 혹은 유색인종 대비 높은 교육을 받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학업 기준을 잡거나 아니면은 이 학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결과가 편향된 결과로밖에 도출이 될수 없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어떠한 편견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직이라면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비한 다른 데이터 혹은 AI 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보여드린 헤드라인 중에 애플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애플 카드 이야기에서 편향된 데이터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알수 있는데요. 이는 한 엔지니어가 본인의 학력과 같은데 오히려 소득이 높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보다 낮은 신용 한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다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학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소득이 높은 것 세 대해서 신용 한도를 받을 때이 남자 혹은 여자라는 요소가 이 결과에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한 가지 간그 추론은 편향된 데이터가 자신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가 신용 한도에 대한 기준 데이터를 즉 평균적으로 동일한 교육을 받은 남성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여성에 대한 수년간의 사회적 평균이 반영된 데이터겠죠.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면 평가 대상자의 성별이 모델 학습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모델은 해당 데이터 내의 대리변수로부터 이러한 편향된 학습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사회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편견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위한 방안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전통적인 통계를 사용하여 데이터 편향과 상관관계를 측정을 한다거나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이 되고 어떤 출처에서 왔는지 평가를 하며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야 되거나 마지막으로는 도메인 전문가들에게 데이터 내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델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저희가 헤드라인을 먼저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인종이 양질의 의료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하는데 의료 AI 시스템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편향된 데이터가 편향된 모델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모델에서 유색 인종의 경우 백인보다 심각한 질환이 의심이 되더라도 의사의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백인의 경우보다 적은 수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AI 기반의 의료 진료를 받으면 유색 인종은 백인보다 필요한 의학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다라는 것이죠. 이 사례가 의미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델이 표준 ML 매트릭에 따라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로 인해 차별이 증가하는 경우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Individual Fairness와 Counterfactual Fairness 역시 강조를 합니다. 앞에 의료 사례를 보면 Individual Fairness 측면으로 보았을 때 유색 인종과 백인 사이의 개인의 의미를 인종이 아닌 증상에만 초점을 맞춰야 하므로 두 그룹 간의 유사한 예측 결과가 나와야 하며, counterfactual fairness로는 예측을 할 때에는 개인의 민감 정보 혹은 sensitive attribute로 인해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사례와 같이 사회적으로 우수한 AI 모델로부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려면 앞에 말씀드린 얼마나 공정한 결과인가를 실제 사용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뭐 아까 individual fairness와 counterfactual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AI가 실제 보험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이 되는지 혹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이 되는지 혹은 제약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공정성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줘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시장에 출시된 AI 솔루션들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죠. 블랙박스 영역이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지언정 이러한 공정성의 초점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번 개발하기에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들은 성능과 정확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서 AI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이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표를 필수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가 혹은 AI의 결과물이 공정한지 혹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 모델을 돌렸을 때 어떠한 요소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화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데이터와 모델 구축 이후에는 당연히 리포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는 데이터 시대에서 살고 있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데이터 실무자이며 독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델을 구축하는 인력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바라보고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분명 우리는 데이터 시대에서 살면서 투명한 업무 환경을 추구하고
데이터를 잘 쌓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지시를 받고 있지만, 정작 AI 모델들은 블랙박스 영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용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블랙박스 영역을 무시한 채그 리포트, 즉 결과만을 너무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수한 AI 모델임에도 해당 모델을 이해할 수 없기에 잘못된 데이터 혹은 목적으로 편파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통적인 AI 시스템들은 수백 줄의 코드와 여러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왔기 때문에 문서화하지 않으면 약간의 시간이 지나도 오디시 불가능해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례 중에 해외에서 굉장히 접속률이 높은 사이트가 있는데, 채용 전문 포털 사이트입니다. 근데 그 해당 전문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사용자에게 적절한 포지션을 제안하는 기능이 있는데, 결국에 리포트죠. 그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높은 확률로 시니어 지책에 추천에 대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은 블랙박스 영역이 많아가지고 제공자도 파악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본인이 그런 결과에 노출이 되었는지 이해를 할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리포트가 만약에 기능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결과를 노출을 시키되, 추가 옵션을 사용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여서 나이, 연봉, 경력 등의 다양한 선택 옵션을 통해서 채용에 대한 정보의 노출이 달라지는 기능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에 엔진이 돌아가는 블랙박스는 모를 수 있다라고 할지언정, 그런 옵션들을 통해서 해당되는 결과, 즉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간단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모델의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을 하나 드리긴 했지만, 그 밖에도 주어진 예측에 대한 모델의 컨텍스트와 개별적 설명을 최대한 노출을 시켜서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당 설명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최종 사용자들에게 변수에 따른 모델의 다양한 결과를 탐색하고, 주어진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적용 가능한 리소스가 있는지 알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뭐 채용 사이트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아까 그러한 옵션들을 통해서 노출되는 정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다라고 하면, 적용 가능한 리소스, 즉 저의 레저메, 저 이력서의 특정 부분을 업데이트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커리어를 쌓을 때 어떤 식으로 쌓아가면 된다라는 식의 가만된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 혹은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며 각 단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요소를 적용하고 수정하였는지 기록하여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라도 빠르게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문서화하는 게 대부분 놓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입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이크 솔루션 안에 자체적으로 이런 문서화 할수 있는 기능을 역시 포함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ML 파이프라인의 3단계는 데이터와 AI에 대한 편견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이크에 대한 의견도 전달을 드렸는데요. 결국 데이터와 AI,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리포트 역시 데이터와 AI 모두 목표에 맞는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데이터 이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솔루션으로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데이터와 AI가 지정된 목표에서 공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추적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한에 따라서 누가 어떤 부분을 수정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고, 그 정보를 확인 후 수정한 과정 중 원하지 않는 과정을 누락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다양한 시각화와 엑스플로레이션을 통해 누구라도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각 사용자에 따라 보고자 하는 정보에 적합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며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화에서 끝나지 않고 그 시각화에 직접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모델들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각 세션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AI의 추천을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의사결정과 값의 범위를 지정 및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데이터 드리프트와 퀄리티 이슈를 모델 개발의 모든 스테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대시보드에서 수치를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원한다면 사전에 약정된 정의에 따라서 메일이나 팀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리포트 혹은 알람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거버넌스의 자동화를 통해 퍼포먼스 이슈 역시도 사전에 파악을 할수 있고 해당 부분 역시도 다른 동료들과 함께 팀즈나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코는 데이터와 AI는 공정하기 어렵고 공정한 AI를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와 모델 구축 그리고 리포트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데이터이코는 모든 사용자들이 편견 없이 공정한 AI를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를 포함하여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유사한 혹은 동일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코드 기반과 코드레스 기반, 그리고 풀코드 기반 역시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편견 없는 공정한 A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쁘신 하루 중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